이루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룻과 관련된 묘사 중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세 번이나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2절에 나오고, 그 다음 10절에도 나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도 은혜가 나오고요. 또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이제 룻과 관련된 이세 번의 걸진이 은혜라는 이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군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나오는 은혜가 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 묘한, 그,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헨의, 원래의 이, 이 은혜라는 이것은 오리지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 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에서 룻이 누리고 받은 그 은혜는 하나같이 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그 은혜 받는, 그, 저, 그 배려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보아스로 위시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해을그 페이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요 호이라는 이 단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원래 오리지날이라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파생돼 가지고 누구로부터, 좋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퍼져나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루시 받아 누렸던 은혜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루키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루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연이라는 표현하고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은요 이 우연이와 이 마침 이두 개가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 우연이와 이 마침 이 마침이 조합을 이루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2년도에 감동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002년 5월 8일날 여기서 분당 우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2002년도에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옥하는 목사님이 켜쳐 해라.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교회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우연이에요. 분당에다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즈음에 성림중고등학교가 그때 야탑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야탑에 있었는데 우연히 성림중고등학교가 분당우리교회를 배려하고 이 교회가 강당이 필요해서 옮긴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캠퍼스를 팔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우연히 옮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연이에요. 두 번째 우연이는 뭐냐? 저는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자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려고 상가 4층을 빌리고 거의 계약금까지 다 치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희가 거기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못 오게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 큰 사명이었냐면 절대로 못 온다고 그렇게 막으셔놓고 그의 말인가 이분은 또 다른 데로 교회를 또 옮기시더라고요. 용인인가 이런 데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옮길 걸뭘 그렇게 못 오게 이렇게까지 막으신, 막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분당 우리교회가 정자동으로 가는 걸 막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고요.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딴 데로 가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연이에요. 그래서 난감해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마음 고생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이제 공간을 찾아 배회하는데 세 번째 우연히 전화 감통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장소를 못 찾아서 고생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송림중 고등학교를 우연히 소개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각자 각자의 우연이 우연이 우연이가 조합을 이루어서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나의 무지함으로 정자동을 가고 나의 무지함으로 또홀 어? 엉뚱한 대를 해면도 할때그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가 다 조합을 이루어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2002년도에 이 우리 인간들의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가 겹쳐져서 이 하나님의 마침으로 연결이 되어서 누렸던 많은 복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게는 이 우연이와 마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3 3 살까지 결혼을 못해 가지고 이게 장가를 못 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우연히 사랑의 교회로 가고 장가 가려고 그 교회 간거 아니거든요. 그 우연히 사랑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옥한호 목사님을 만났고 마침 유아부 교사로 있는 그 자매를 유아부 전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결혼이 되자니까요. 두달반 만에 만나고 두달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지금 결혼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누렸던 이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로 두달반 만에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 4일날 만났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리고는 12월 1일날 결혼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루시, 이 하나님의 우연이와 마침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나오미하고 루시 막 계산하고 지금쯤 출발해야, 이제 모합을 출발해야,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기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연히 출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연히 출발했는데, 와서 보니까 마침 추수기에요. 그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숨 주무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때내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도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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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모아져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해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그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호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것처럼. 그저같이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제게 호의를 베푸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창립 멤버들을 보면서도 내가 감사하는 게 그거고요. 오늘 여러분을 뵈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2절 말씀이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 얘기에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저는 이 2절 말씀이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 두 가지 감동인데 하나는 요 이삭죽기라고 이 하는 사회 시스템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룻은 또 나오미는 요즘으로 치면 은 끼니 해결이 안 되는 극빈자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끼니 해결이 안 되는 이 극빈자 룻이 그 끼니를 해결하려고 어떡합니까?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뭘 의미합니까? 그게 허용이 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2013년 가을에 오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서현동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이 호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서현동을 100바퀴 돌아봐야 이삭 죽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삭을 흘려 주기는커녕 그냥 한 톨까지 다 자기가 갖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얼마나 삭막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극빈자였던 가난했던 루시 한 바퀴 쏙 돌아가지고 이삭 좀 주워올까요? 이게 용인되는 사회, 그 사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레미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어, 왜내걸다 줍지 말라 그러시나 그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내 꺼내가 다 거둬가야 돼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돼요. 이걸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 의 하나님 요한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하여 네것쪽 흘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왜?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20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혹시 안딴게뭐 없나? 그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21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이 이 저소득층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네가 그렇게 이집트 노예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네 주변에 누군가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네가 그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네가 밥을 먹고 살만 하면은 너도 내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 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서현동 한 바퀴씩 돌고 오면 돼요. 서현동 한 바퀴씩 돌고 오면은 식당 하는 분들은 식당 하면서 남겨진 그뭐 먹다 남은 거 말고 이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래서 식당 앞에다가 그냥 이삭 주게 할수 있도록 뭔가를좀 거기다가 어 깨끗한 그곳에다가 마련해 놓고 있고. 그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게요. 안식년으로 LA가 있을 때, 그때 98년, 99년도에 미국발 세계경제공항이 올 그때, 위기가 올 그때에요. 그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가요, 큰 교회였는데, 교회 마당에 그 쌀포대.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때 성도가 누구라도 그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쌀 요게 몇 키로, 8키로인가 그렇게 그 크지도 않아요. 예배드리러 올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그쌀 포대를 갖고 와서 그 장소에다 그냥 두고 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은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그 쌀이 필요한 분들은 또 그걸 갖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이런 걸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게 여유가 있으면 이 삭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가고 누구라도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또 가지고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삭 죽기예요. 이게 참그 사회의 시스템이 너무 부럽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절 속에서 부러운 게 뭐냐 하면, 보아스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이에요. 왜냐하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이 루키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사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또왕 없이 살던 속에는 어른대로 그렇게 하던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망으로 그냥 짐승 비슷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회예요 살벌한 사회, 그런데 그런 살벌한 사회 속에서도 보아스처럼. 또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성경을 보면 은 보아서는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허용하는 범위가 더 큽니다. 오늘 새벽 부흥회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성도님들이 보아서와 같은 이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하고 루기가한 세트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사기와 룻기를 살펴보면, 은 여기에 참 묘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선 사사기에는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삼손을 위시해서 놀라운 영웅들. 그리고 그 영웅들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많이 베푸는 게 사사기에요. 그런데 룻기는 차이점이 뭐냐?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루기는요 그런 이적 기사가 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인간들이 십시일반에서 이삭 죽기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간들이 서로 격려하고, 인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 이게 루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사기적으로 일하십니까? 루기적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룩기적으로 일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서 일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시스템, 이 이삭 줍기. 제가 청소년 사회에 갈때한 달에 한 번씩요. 그 이삭 줍기 헌금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무슨 돈이 있겠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을 걔들이 알부자예요, 알부자. 꼬불추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보고 아는가 하면요. 한 달에 한번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삭 죽기 현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로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 등록금도 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깜짝 놀란 헌금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요. 의미만 부여 잘해주면은요. 돈 많습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세 가지 구호를 늘 외치게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니? 이건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공부해서 남주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돈 벌어서 남주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은혜 받아 남주자. 월요일날 본당은 은혜 받아 남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찍 와서 얼마든지 본당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지만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성도를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여기 한번 이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나는 이미 이거를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게 이삭주키 이삭, 이삭 죽기 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땀 흘려 본 돈인데, 이건 다내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이게 아무로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이삭을 흘려주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주는, 이런 보아서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 특세마다 저희는 부흥에 할 때도 헌금 안 합니다. 특별 헌금 안 합니다. 그러나 특세만큼은 마지막 날꼭헌금하기로 원하고 이 헌금을 어디다 쓰면 좋을지를 교역자들하고 머리를 우리가 맞대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정신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의 결정체가 오늘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우리 안에 이 정신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룻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우연이와 마침으로 그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또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이런 축복들은 다 부스러기 축복이고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해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열매는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건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또, 유학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군대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 어린 시절의 인생의, 인간의 불행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배려받지 못한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배려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 아이들 중에 그 210명의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애들이 학습장애, 사회 부적응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중에서 72명의 아이들은 그 코스로 가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72명의 아이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자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주 배려받고 사랑받고 또 부하게 잘 자란 애들 그 아이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 원인이 뭘까? 이 72명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 72명 이런 두 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뭐였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이런 두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받아 주는 사람이 인생에 걸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랄지라도 자기들 인생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단한 명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남의 축복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요, 너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좋은 친구 찾아야 된다. 그 친구랑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게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지면서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그 갑자기 그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그 무용하더나요. 던 그렇게 그 투병 생활을 했던 여고생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걔가 깨끗이 나아서 지금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아이를 붙잡아 주던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다음 주 수요일쯤 영상 팀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아이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었나? 그 무용을 가르쳐 주던 그 선생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인데요. 그분이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두 다리로 이 병원을 걸어 나가게 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돌보는데 이 아이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생, 무용하는 이 아이가 암투병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해서 말씀으로 서게 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선순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분처럼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면은 우리는 건강 잃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이 건강 가지고 이삭 죽기 하는 나오미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이 새벽에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일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토요일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수많은 은혜가 이세 구호로 요약되기 원합니다. 내 아이들은 공부해서 남주자, 부모인 우리는 돈 벌어서 남주자, 그리고 오늘 이엿세간에 모든 주신 하나님의 행, 이 은혜를 모으고 모아서 은혜 받아 남주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그 물꼬로 연결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파워풀한 찬양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이 낮아지는 그 자리에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에 부르는 거기에 찬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보아스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큰 소리로 또결 결단하는 마음으로